여정연의 국제계약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란 프로젝트 상의 권리와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미래의 현금 흐름으로 빌린 돈을 상환하는 금융기법입니다. SK건설과 현지 파트너들이 이스탄불에서 건설하는 해저터널을 중심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저터널이 건설되면 2시간 걸리는 출근길이 1시간 정도로 단축된다고 합니다. 해저터널은 민자회사가 26년간 운영하고 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소유권을 터키 당국에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하루 12만 대의 이동이 예상되지만 터키 정부가 6만 8천 대 이하로 차량이 운행될 경우 손실을 보전해주는 방식입니다. 터키의 국토교통부가 1조 원 이상 되는 터널을 건설할 재원이 충분하다면 직접 재정사업으로 터널을 건설하면 되지만 만약에 돈이 부족할 경우에는 민자사업자를 찾게 됩니다. 네, 민자사업자는 대개 입찰 공고를 내서 선별하게 됩니다. 터키 내부의 사정을 잘 아는 현지 업체는 대개의 경우 설계, 조달, 시공하는 엔지니어링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엔지니어링 능력을 가진 해외 업체와 연락해서 콘소시엄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콘소시엄 자체는 약한 조합의 형태이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에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고 또한 무한대로 책임을 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특수목적법인 Special Purpose Corporation을 설립하게 됩니다. 주주와 SPC 간에는 주식 매매 계약이 체결됩니다. 그리고 신설된 SPC의 경우에 1조 원이나 되는 큰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을 빌려줄 대주를 찾게 됩니다. 여기서는 한국의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유럽투자은행, 유럽부호은행이 대주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주는 SPC만 믿고 1조 원이나 되는 돈을 빌려줄 수가 없기 때문에 터키 기획재정부로부터 채무인수보정, 즉 Debt Assumption Agreement를 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수목적법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국토교통부에게 개입권, 스텝인 라이트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SPC와 대주가 준비되면 SPC와 실시계약, 즉 임플리멘테이션 어그리먼트를 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차량이 많이 다니지 않을 것을 대비해서 MRG, 최소 수익 보장을 확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SPC와 국토교통부 간의 실시계약이 체결되면 SPC는 설계, 조달, 시공을 할 업체를 찾아 EPC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대개 EPC는 콘소시엄에 참가한 업체가 맡게 됩니다. 그리고 SPC가 직접 사람을 고용하고 토이비를 받는 운영을 할 수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O&M 컨트랙트를 찾게 됩니다. O&M이란 Operation and Management의 약자입니다. 네, 지금까지 터키 유라시아 해저터널 사례를 참고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국제계약에 관심이 많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